4월 15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덧 금요일이고요. 주말입니다. 이 봄이 선거 와중에서 다 가버렸는데요. 선거 결과는 여권과 보수 진영에는 처참합니다.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었는데 2004년 노무현 탄핵 때의 참패보다 더 심한 수도권 참패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남, 그리고 서울 강남, 분당도 심판 대열에 동참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민심은 야권 분열이 아닌 야권 확장이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야권이 만약에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있었다면 야권 전체가 171석을 얻었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권이 분열되었는데도 오히려 야권의 파이는 더 커져버렸습니다. 분열되어서 한 당은 마치 이 호남 지역당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제3당인 것처럼 보수와 진보의 사이에 중도적 정당인 것처럼 제3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고요. 또 더민주당은 호남당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전국 정당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광주에 가서 호남이 그 지지를 거부하면 정계 은퇴하고 대선 출마하지 않는다든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보다 더민주당이 한 석을 더 얻음으로써 살아날 계기를 마련했고요. 뭐 약속 지켜라 어쩌라 하지만은 그냥 뭉개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적당히 넘어갈겠죠. 자, 그리고 국민의당은 1.2%를 전국 정당 비례대표 투표에서 더민주보다 더 얻었습니다. 두 야당은 그래서 각기 제1당이다. 또 제1야당보다도 더 많은 정당 비례대표 투표를 얻었다. 이렇게 각기 국민들 앞에 추정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버렸습니다. 자, 반면에요. 새누리당은 여권 주자들이 전멸하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실상 레임덕 상황으로 무너졌고요. 여당의 지도부는 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뭐 경제가 주요 이 배인 중에 하나다. 즉 적극적인 투표층에 대한 즉 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쪽에서는 경제 문제가 또 현 정부를 지지해오던 전통적 지지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 문제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당 내부 투쟁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가 주요 원인인데 이 두 주요 원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컸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0.1%라도 경제 문제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무성 대표가 보인 행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보인 진방 마케팅 행태, 유승민을 하나 처리 못해서 저렇게 끌고 간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옥세런이라고 불리우는 문제, 녹취, 살생부, 정말 할 말이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도 선거에 전통적 지지층을 보고 야당이 분열되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기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찍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도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좋았다면 그리고 현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사 지더라도 이런 참패는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얄밉게 선거가 끝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하냐. 당신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서 이야기하냐. 어제 저녁에 저한테 빼딱하게 누가 글을 하나 보냈던데요. 제가 선거 전에 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경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면서 당신은 왜 선거 전에 경제 이야기를 안 했냐. 제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TV에 나가서도 1년 반 전부터 아마 보수 진영의 무슨 평론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는 제가 유일하게 현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담뱃값 인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셀러리면 이 세금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경환의 초이노믹스, 그 다음에 강공균의 양적 완화 다 비판했고요. 현 정부가 왜 출범 때와는 다르게 대기업, 기득권 위주의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마치 자유시장 경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에 그런 한마디로 대기업과 기득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마치 보수 진영 대표처럼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까지 제가 욕을 먹으면서 다 했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의 측근을 바꿔야 된다고 TV에 나와서 감히 이야기하다가 유병헌 문제에 돈 먹은 놈들 다 처리해야 된다고, 성완종 문제도 깨끗하게 이쪽 저쪽 먹은 놈 다 잡아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뉴스 브리핑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현 정부와 또 제대로 된 개혁적 보수 정권이 성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알 사람은 알 거라고 봅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So, 이번에 이 참패의 근원은요, 매우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참패의 근원을 어제 청와대가 이야기한 것처럼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유체이탈 합법을, 제가 어제 TV에서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요, 저는 이야기를 제대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솔직히 더 심한 이야기, 더 솔직한 이야기를 총선 전에 TV와 뉴스 브리핑에 했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이러다가는 130석도 안 될 수 있다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차마 그 말은 못했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라고 하면 지겠습니다. 왜 못했느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게 될 때 나중에 선거 패배의 원인이 황장수가 죄를 뿌려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제가 출마를 했습니까? 뭐 저를 공천을 달라 했습니까? 안타까워서 나름대로 문서로 조언도 좀 해줬습니다. 사형식 공천이니 지금 돌아가는 저런 거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필요한 부분만 취할 뿐이지 근본적인 개혁을 할 생각은 없었고 공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늘 제일 과간인 것은 어제죠. 유승민 등 여권 무소속 7명을 다 받아들인답니다. 제가 이걸 듣고요, 이렇게 하려고 거지랄을 했나라고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0.1% 경제 문제에 대한 부분이 크더라도요, 여권 보수 지지층의 지지자들이 다 투표에 적극 참가했으면 그래도 정말 이런 꼴은 안 당했고 선방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유승민 하나를 놓고 시작을 해서 배신의 정치가 시작되고 작년 5월달 국회법 개정 때부터 그러면서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김무성이 상향식 공천을 하면 그 상향식 공천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을 것이라고 그만둬라고 하고 거기서 끝까지 고집하면 대표직의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뜻과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가라고 하고 공천 탈락을 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밀어붙였어야지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상향식 공천이고 뭐고 다 합의해준 다음에 대구 경북에 미운 놈 맨 놈 드러내고 그거 꼽는 데만 열중하지 않았습니까? 하도 제가 상향식 경선이 유령 당원 뭐 안심번호가 유령 번호가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기껏해야 유령당원, 유령번호 설정 언급하더만은 그것도 일부 진박들 꼽는 데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추천이니 무슨? 예? 단수 추천이니 해서요? 자,
그래가지고 유승민 하나를 놓고 한마디로 후보가 탈당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 3월 23일까지 몰고 갔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나가라 마라. 그러면서 온 국민들에게 진박 마케팅이니 유승민 쫓아내기가 마치 유승민을 엄청난 정치적 피해자로 한마디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김무성이 도장 안 찍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는 유승민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거를 보고요. 여권 지지자들이 지금 너들 장난하냐? 그러자고 지금 이까지 했냐? 이렇게 해서 화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요, 그때 너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이제 와가지고요. 증거는 증거고, 유승민을 쫓아내기 위한 원칙,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의 원칙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지. 이제 유승민을 포함해서 누구든 넣겠다고요? 유승민은 들어가겠다고요? 자, 당신들끼리 지랄 발광을 하고 찍고 발기고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끝? 상황 끝? 이제 선거 끝나고 사람을 더 화나게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요. 정신 덜 차렸구나. 처절하게 더 깨어져야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 때문에 유승민 파동을 벌였습니까? 최경환이 당대표하고 싶어서 유승민 쫓아내고 제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청와대는 무슨 판단으로 3월 23일까지 이한구가 그렇게 하도록 방치했습니까? 그리고 24일, 25일에는 3명을 공천 안 하는 무공천을 무엇 때문에 합의해 줬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무엇 때문에 입당을 또 시킵니까?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일을, 애초에 일을 왜 벌렸습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나 보수 지지층은 당신들이 180도, 100, 지금 몇 번을 180도 턴합니까? 23일까지 밀어내다가, 그 다음에 유승민 지역을 포함한 세 곳을 공천을 안 한다가 한번 턴했습니다. 이제 또다 받겠다고요, 유승민은? 또두 번째 턴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을 넘게 끌어온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으로 한번 보수 사이트 한 가보세요, 일베나 어디나. 그간에 유승민 역선택 이야기를 하면서 쌩 난리를 쳤습니다. 전부 솔직히 말하면 다 놀아나 버렸습니다. 권력 핵심에 권력 투쟁에, 거기에 마치 거대한 대의나 명분이 있는 것처럼 놀아놨다가, 이제 싹 갖고 놀다가, 아니면 말고, 연극은 끝났고, 다 집에 가시오, 이겁니까? 유승민 파동 하나를 보면요. 이번 선거는 지고 남을 충분한 권한이 있습니다. 명분도 없고, 철학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끌어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고생할 일이 더 보입니다. 이야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TV에 나가서도 1년 반 전부터 아마 보수 진영의 무슨 평론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는 제가 유일하게 현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담뱃값 인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샐러리맨 이 세금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또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경환의 초이노믹스, 그다음에 강공균의 양적 완화 다 비판했고요. 현 정부가 왜 출범 때와는 다르게 대기업, 기득권 위주의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마치 자유시장 경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에 그런 한마디로 대기업과 기득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마치 보수진영 대표처럼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까지 제가 욕을 먹으면서 다 했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의 측근을 바꿔야 된다고 TV에 나와서 감히 이야기하다가 유병헌 문제에 돈 먹은 놈들 다 처리해야 된다고. 성완종 문제도 깨끗하게 이쪽 저쪽 먹은 놈다 잡아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뉴스 브리핑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현 정부와 또 제대로 된 개혁적 보수 정권이 성공해서 잘될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알 사람은 알 거라고 봅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자, 그래서 이번에 이 참패의 근원은요, 매우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참패의 근원을 어제 청와대가 이야기한 것처럼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유체이탈 합법으로, 제가 어제 TV에서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요, 저는 이야기를 제대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솔직히 더 심한 이야기, 더 솔직한 이야기를 총선전에 TV와 뉴스 브리핑에 했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이러다 더민주보다 더 얻었습니다. 두 야당은 그래서 각기 제1당이다. 또 제1야당보다도 더 많은 정당 비례대표 투표를 얻었다. 이렇게 각기 국민들 앞에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버렸습니다. 자, 반면에요, 새누리당은 여권 주자들이 전멸하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실상 레임덕 상황으로 무너졌고요. 여당의 지도부는 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뭐 경제가 주요 이 패인 중에 하나다. 즉 적극적인 투표층에 대한, 즉이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쪽에서는 경제 문제가, 또현 정부를 지지해오던 전통적 지지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 문제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당 내부 투쟁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가 주요 원인인데, 이두 주요 원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컸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0.1%라도 경제 문제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무성 대표가 보인 행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보인 진박 마케팅 행태, 유승민을 하나 처리 못해서 저렇게 끌고 간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옥세런이라고 불리우는 문제, 녹취, 살생부, 정말 할 말이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도 선거에 전통적 지지층을 보고 야당이 분열되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기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찍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도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좋았다면, 그리고 현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설사 지더라도 이런 참패는 안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얄밉게 선거가 끝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하냐? 당신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서 이야기하냐? 어제 저녁에 저한테 빼딱하게 누가 글을 하나 보냈던데요. 제가 선거 전에 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경제가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다면서 당신은 왜 선거 전에 경제 이야기를 안 했냐? 제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추천이니 해서요. 자, 그래가지고 유승민 하나를 놓고 한마디로 후보가 탈당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 3월 23일까지 몰고 갔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나가라 마라. 그러면서 온 국민들에게 진박 마케팅이니 유승민 쫓아내기가, 마치 유승민을 엄청난 정치적 피해자로, 한마디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김무성이 도장 안 찍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는 유승민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거를 보고요, 여권 지지자들이 지금 너들 장난하냐? 그러자고 지금 이까지 했냐? 이렇게 해서 화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요, 그때 너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이제 와가지고요, 증거는 증거고 유승민을 쫓아내기 위한 원칙,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의 원칙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지. 이제 유승민을 포함해서 누구든 넣겠다고요?
유승민은 들어가겠다고요? 자, 당신들끼리 지랄 발광을 하고 찍고 밝히고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끝? 상황 끝? 이제 선거 끝나고 사람을 더 화나게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요. 정신 덜 차렸구나. 처절하게 더 깨어져야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 때문에 유승민 파동을 벌였습니까? 최경환이 당대표하고 싶어서 유승민 쫓아내고 제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청와대는 무슨 판단으로 3월 23일까지 이한구가 그렇게 하도록 방치했습니까? 그리고 24일, 25일에는 3명을 공천 안 하는 무공천을 무엇 때문에 합의해 줬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무엇 때문에 입당을 또 시킵니까?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일을, 애초에 일을 왜 벌렸습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나 보수 지지층은 당신들이 180도, 지금 몇 번을 180도 턴합니까? 23일까지 밀어내다가, 그 다음에 세곡 유승민 지역을 포함한 4월 15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덧 금요일이고요. 주말입니다. 이 봄이 선거 와중에서 다 가버렸는데요. 선거 결과는 여권과 보수 진영에는 처참합니다.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었는데 2004년 노무현 탄핵 때 참패보다 더 심한 수도권 참패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남, 그리고 서울 강남, 분당도 심판 대열에 동참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민심은 야권 분열이 아닌 야권 확장이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야권이 만약에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있었다면 야권 전체가 171석을 얻었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권이 분열되었는데도 오히려 야권의 파이는 더 커져버렸습니다. 분열되어서 한 당은 마치 이 호남 지역당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제3당인 것처럼 보수와 진보의 사이에 중도적 정당인 것처럼 제3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고요. 또 더민주당은 호남당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전국 정당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광주에 가서 호남이 그 지지를 거부하면 정계 은퇴하고 대선 출마하지 않는다던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보다 더민주당이 한 석을 더 얻음으로써 살아날 계기를 마련했고요. 뭐 약속 지키라 어쩌라 하지만은 그냥 뭉개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적당히 넘어갈겠죠. 자, 그리고 국민의당은 1.2%를 전국 정당 비례대표 투표에서 나가는 130석도 안 될 수 있다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차마 그 말은 못했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라고 하면 지겠습니다. 왜 못했느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게 될 때 나중에 선거 패배의 원인이 황장수가 죄를 뿌려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제가 출마를 했습니까? 뭐 저를 공천을 달라 했습니까? 안타까워서 나름대로 문서로 조언도 좀 해줬습니다. 사양시 공천이니 지금 돌아가는 저런 거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필요한 부분만 취할 뿐이지 근본적인 개혁을 할 생각은 없었고 공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늘 제일 과간인 것은 어제죠. 유승민 등 여권 무소속 7명을 다 받아들인답니다. 제가 이걸 듣고요. 이렇게 하려고 거지랄을 했나라고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0.1% 경제 문제에 대한 부분이 크더라도요.
여권 보수 지지층의 지지자들이 다 추표에 적극 참가했으면 그래도 정말 이런 꼴은 안 당했고 선방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유승민 하나를 놓고 시작을 해서 배신의 정치가 시작되고 작년 5월달 국회법 개정 때부터 그러면서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김무성이 상향식 공천을 하면 그 상향식 공천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을 것이라고 그만둬라고 하고 거기서 끝까지 고집하면 대표직에 옷을 벗기고 그다음에는 대통령의 뜻과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가라고 하고 공천 탈락을 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밀어붙였어야지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상향식 공천이고 뭐고 다 합의해 준 다음에 대구 경북에 미운 놈몇놈 드러내고 그거 꼽는 데만 열중하지 않았습니까? 하도 제가 상향식 경선이 유령 당원 뭐 안심번호가 유령 번호가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기껏해야 유령 당원 유령 번호 슬쩍 언급하더만은 그것도 일부 진박들 꼽는 데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추천이니 무슨 예? 단 각기 국민들 앞에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버렸습니다. 자, 반면에요. 새누리당은 여권 주자들이 전멸하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실상 레임덕 상황으로 무너졌고요. 여당의 지도부는 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뭐 경제가 주요 이 패인 중에 하나다. 즉 적극적인 투표층에 대한 즉이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쪽에서는 경제 문제가 또현 정부를 지지해오던 전통적 지지층인 대표는 새누리당보다 더민주당이 한석을 더 얻음으로써 살아날 계기를 마련했고요. 뭐 약속 지키러 어쩌라 하지만은 그냥 뭉개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적당히 넘어갈겠죠. 자, 그리고 국민의당은 1.2%를 전국 정당 비례대표 투표에서 더민주보다 더 얻었습니다. 두 야당은 그래서 각기 제1당이다. 또 제1야당보다도 더 많은 정당 비례대표 투표를 얻었다. 이렇게 분열되었는데도 오히려 야권의 파이는 더 커져버렸습니다. 분열되어서 한 당은 마치 이 호남 지역당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제3당인 것처럼 보수와 진보의 사이에 중도적 정당인 것처럼 제3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고요. 또 더민주당은 호남당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전국 정당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광주에 가서 호남이 그 지지를 거부하면 정계 은퇴하고 대선 출마하지 않는다든 문재인 4월 15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덧 금요일이고요. 주말입니다. 이 봄이 선거 와중에서 다 가버렸는데요. 선거 결과는 여권과 보수 진영에는 처참합니다.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었는데 2004년 노무현 탄핵 때의 참패보다 더 심한 수도권 참패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남, 그리고 서울 강남 분당도 심판 대열에 동참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민심은 야권 분열이 아닌 야권 확장이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야권이 만약에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있었다면 야권 전체가 171석을 얻었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권이